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오늘장 전략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도 참 많고 이슈도 많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었고, 맞습니다.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그런 양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겁먹지 않는 투심,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7월 달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에이, 할 거면서 7월 달에는 그러면 한다는 얘기도 못 하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어느 정도의 지금 코멘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액션으로 옮기기에는 대단히 힘들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 투자 심리가 쉽게 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대신 지수에 대한 상승은 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개별주들, 우리가 5월 달은 코스피가 강했다면 6월 달은 상대적으로 개별주들이 많은 코스닥이 좀 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체크포인트 조금 더 살펴보시죠. 오늘 서울 최고 온도가요, 30도 가까이 오른다고 합니다. 네. 밖에 나가보신 분들, 더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요, 이 폭염에 관련된 주들도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계절주들이 돌아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6월달, 7월달 정도까지는 이런 폭염주라고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제 에어컨 관련주, 선풍기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낼 때가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겨울로 들어가면 또 뭐 LNG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네, 또는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우리가 파세코 같은 기업들은 창문형 에어컨 관련한 기업인데, 지금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빙그레는 이제 빙과류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아이스크림 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스크림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빙그레에 대한 주가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몇 가지 좀 보셔야 되는 기업이 SN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약간은 이제 조금 작은 기업인데, 이 SN테크에 대한 관련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무풍 에어컨입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창문 에어컨을 무풍 에어컨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주문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들 자체를 본다면 하방 경기성을 좀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SPG라는 SCD 같은 기업들은 BLDC 모터라고 해서, 우리가 과거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영, 미풍, 약풍, 강풍 한 네 가지, 세 가지 정도로 진행됐다면, 요즘은 단계별 한 12단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BLDC 모터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SCD라든지 SPG 같은 경우에는 또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더블 모멘텀이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오늘 일진 전기도 조금 살펴볼게요. 전력 설비주도 폭염 관련해서 같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폭염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문제는 없나,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또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생기면서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강하게 움직이는 양상들이고, 우리가 이런 전력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원전을 가동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또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빅4라고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점유율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영업이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기업이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제롱전기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롱전기에 대한 주가 추이도 오늘 보시면 현재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추락이 나타나는 시점에 움직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제롱전기라든지 일진전기가 다른 여타의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보다 시가총액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수급적인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에서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세는 연속적인 상승을 나타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저는 적어도 7월달 이상까지는 좀 가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뭐 앞자리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 전기 매매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또 다시 살펴볼 것은 LCC입니다. 저희가 주초에도 한번 티웨이 항공 말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이번엔 좀 제대로 많이 오르네요. 네, 뭐 일단은 대한항공에 대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다른 여타의 에어부산이라든지 제주항공 같은 LCC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아직까지 뉴스화는 되지 않았지만
현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우리가 이제 7말 8초라고 해서 가장 휴가 시간이 휴가 시점이 집중되는 시기. 3분기가 가장 계절적 성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실 이제 우리가 그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가 이 직장인 분들이 휴가를 가장 많이 쓰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지금 현재 예약률이 상당히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증편을 상당 부분 시켜놨던 상황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3분기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되는 과정은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 우리가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연휴가 꽤 길었습니다. 맞아요. 연휴가 두 번 연속으로 들어가면서 긴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고가를 간다는 것이 아니라 기저효과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여전히 코로나 전보다는 67%밖에 안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즉슨 아직까지 완연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저효과 정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LCC 관련된 기업들도 물론 좋지만 저는 이제 대표적 기업이죠. 바로 이제 대한항공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최근 유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가에 대한 하락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은 장비가 또 떠오릅니다. 저희가 네, 장비 맞습니다. 관련해서 정말 많이 다뤘잖아요. 네, 장비 관련된 기업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거기 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전극 공정을 보시면 되는 거고 전극 공정 안에서도 믹싱 공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믹싱 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기업이 이제 TSI입니다. TSI도 아직까지 일주일이 되지 않았지만 7% 이상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4월달 했을 때는 곧장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한 시세가 동반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극 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확장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정 장비에 대한 발주 물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올해 안에 이 전국 공정에서 아직까지 상장되지 않은 유일한 기업이 한 군데 있는데 JLM&S라는 기업이 올해 상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성 FNC는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송이 걸려 있었던 TSI는 상당히 저렴한 것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한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TSI도 한번 다시 살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낙폭 과대주들의 주목을 하자고 해서 지난주에 영원무역을 다뤘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왔고요. 또 기관이 12일 동안 매수를 중이더라고요. 네, 왜 오른지 아십니까? 아, 그러게요. 우리 미정앵커님이 안 사셔서 네. 올랐습니다. 그런 농담이고요. 네, 아 저는 네. 원화가 이런 좀 영향이 있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것도 있죠. 사실 이제 우리가 원화 약세 관련된 기업이라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매기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인기가 많은 브랜드 중에서 파타고니아. 네. 또는 이제 노스페이스에 대한 OEM 작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대한 재평가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전거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회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연결시적으로 잡히는 부분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보가 상당히 길었던 만큼 지금 현재 강한 시세를 동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 숨겨져 있는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지금 올랐다고 해서 무리해서 팔지 마시고 좀 더 시세를 즐기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요? 네, 이쯤 되면 에너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막 콕 집어가지고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기업이 SY. SY가 그 이후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오늘도 이제 신고가에 대한 추락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었고 오늘은 이 에너지 관련된 기업 안에서 다른 기업을 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에너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는 현재 원전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원전이라고 했을 때는 이 한전 KPS, 한전 기술, 한전 산업 이 세 가지가 먼저 봐야 되는 삼총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에서 원전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 우리가 하더라도 이제 SMR 쪽으로만 좀 더 집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SMR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것이 바로 이 전력 설비인데
전력 설비는 저희가 한 6번, 7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전력 설비 관련한 부분 자체에서는 전기요금 이미 인상을 했고 추가적인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전기요금을 인상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인프라 투자입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풍력 관련된 기업이 나옵니다. 자, 이 풍력 관련된 기업, 빨간색으로 쳐놨던 기업이 현재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신고가를 가려고 하는 기업, 차트적으로 위치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CS 윈드와 CS 베어링. 자, 밑에 있는 유니스는 별표 해놓습니다. 자, 이런 기업이 깜짝 상한가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세진중공업, 요거 해상풍력 가장 유명한 기업이고요. 그 밑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레이크 머티리얼즈 신고가를 갔었고, 제우스 신고가를 가고 좀 쉬어가는 모습들인데, 주가에 대한 방향은 잡힐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CS 베어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CS 윈드에서 지금 현재 떨어져 나온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풍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는 갖춰져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2023년도부터 미국 IRA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세제 혜택 제공을 받는 회사 중에 한 군데가 바로 CS 윈드입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앞으로 미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CS 베어링에 대한 재평가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미국이 만약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 친환경주를 보죠. 네, 맞습니다. 친환경주가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에 투자를 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하지만 금리가 동결되고 지금 시장은 앞으로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CS 윈드, CS 베어링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강하게 움직인다 보고, 저는 CS 베어링 충분히 신고가에 대한 출하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4,500원, 그 손절가는 14,4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CS 베어링입니다. 지금까지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